안녕하세요. 내 머리 빡빡입니다. 무고한이 걸렸네요. 저 친구한테 포탈을 주기 싫어서 제가 탔습니다. 스캔실에서 머더가 나왔네요. 저 마스크 파란 머리가 머더네요. 정말 머더인 척을 아닌 척하네. 아까 분사대에서 이 사람이 머더 판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해주신다고요? 난저 사람이네. 뭐지? 나 보면 파란 물이 봤는데. 아, 이상하다. 마스크 죽었네. 머더는 포탈 근처에 있는데 혹시 거기 뒤로 들어가나요? 여기 숨을 사람 없는데 자 모두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와, 세 명을 보았어요. 자 모두는 안 쫓아갑니다. 뭐지? 숨습니다. 머더는 전기를 끄지 못했습니다. 바보여서. 머더는 베이컨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베이컨은 몇 렙이야? 베이컨은 13렙입니다. 머더 친구는 35렙입니다. 베이컨은 반대쪽으로 뛰자면 애는 거꾸로 가서 센터로 베이컨이 갔습니다. 자, 머더는 포탈 쪽으로 갑니다. 포탈을 탑니다. 타서 이제 사람을 봤습니다. 경찰은 머더를 죽였습니다. 경찰은 머더를 죽였고요. 자, 머더 마지막 한명 들켰습니다. 문 바로 앞에서 들켰습니다. 자, 들켰는데 심리전 춤추고 있는 센스. 아, 끝났네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이 지났. 3분이 지나서 마지막 생존자 한 명으로 게임 1라운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로그 캐빈으로 3대3 투표지만 베이컨은 저희한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4죠. 다음 게임도.
자, 무고한이 걸렸네요. 내 말을 봐. 여기 비상등이 있어야지 숨을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나 원래 이쪽에서 올라가 있을 거야. 저 녀석이 놔두었어. 이 녀석은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가지고 있어. 오, 주인아요. 주인아요. 죽였습니다. 기본 칼로 여자. 오, 안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자, 야, 기본 스킨. 자, 10레비. 아, 도망치려보지만 아쉽게 잡혀버렸습니다. 모토는 지금 주방에 가서 한 명을 죽이고 지금 다시 거실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명? 여자를 꼭 있는 여자를 죽이고 나 경찰 한번 구경해주고 바로 안에 들어가서 경찰한테 조언하고 좋았습니다. 모토 개못해. 저는 할이 없습니다. 스프린트가 있다. 헤이스트를 살걸. 빙봉. 지금 여기에 교환이랑 생겼는데 하늘이 하이. 오, 좀 꼬긴. I'm Halloween. Halloween. Halloween man. Yeah. 이거 한이 걸렸어. 이번 머더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무서운 새길 건데 피해 다닙시다. 이번에는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녀석이 머더냐? 아, 너냐? 아, 너지. 야, 너지. 너지 마. 야, 언제 온다. 녀석이다. 맞네. 저 녀석 맞다. 오호, 부섭다. 오호. 이쪽은 안 오겠지. 코코로 코코로 빙고. 밖으로 가자. 밖으로. 여긴 하수구 냄새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닫아주고 가야 돼. 여긴 뭐더 가니. 아, 맞네요. 저 녀석이 맞으네요. 징종방자이 홍자이 전 머더를 보았습니다. 아주 못생겼죠. 아, 저기 바로 앞에 있네요. 스피커 스피커. 노란 머리 노란머리는 돌지만 저는 고인물을 자 노란머리 쫓아갑니다. 저는 신박하게 이쪽으로 하지만 저는 시문을 열었어. 왜냐하면 버도가 없기 때문에 전 당당하게 옆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거긴 버도가 없었죠. 하지만 거기 머더한테 쫓기던 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머더는 저기 있고 이길 확률 0.0001%. 전 이쪽에 확인, 저쪽을 확인하는 모든 걸 확인을 했어요. 없었어요. 바깥쪽에 두 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총잡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총잡이는 어디서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총자리를 찾는 동안 아무도 총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뭐야? 오, 누구야? 총장이. 건우 누군데? 야, 건우 누구야? 코코넛 캔디. 버더는 저기 있었어요. 총잡이는 반대 있지 않나? 그래서 반대로 했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버더한테 당당하게 걸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타임이 오버였습니다. 예상대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의자 소리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2라운드, 아니 3라운드는 끝내고 이제 4판입니다. 이제 건우 아니면 머더가 걸립니다. 머크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샵이 지금 3-0-0. 머크샵이 아주 인기가 많군요. 뭐더 걸리면 학살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살, 학살. 무고한. 역시 하늘에 계시는 안 도와줬구만. 오호.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대머리랑 같이 떨어지고 싶었지만 저 혼자 떨어졌어요. 너무 슬펐지만 총잡이 떨어진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시체는 망토가 있었지만 오늘